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허락 없이 그냥 조계사로 들어가서 지금 피신한 상태입니다. 조계사는 한 위원장을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내쫓지도 못한 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. 김도영 기자입니다. 한상균 위원장이 은신한 조계사 관음전 주변을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. 한 위원장은 조계사 측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조계사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계속 여기에 있어도 괜찮나요? 일부 신도들은 한 위원장이 예고 없이 들어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. 보사들은 다 내쫓으라고 하지. 누가 저런데 기도하는데 분위기 안 좋게 이렇게 나누냐고 다들 그러지. 하지만 조계사 측의 결정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. 분위기를 잘 이렇게 풍기해서 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? 2000년대 이전까지 시국사범의 은신처 역할을 주로 했던 명동 성당이 이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조계사가 대신 도피처가 되는 모양새입니다.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,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사태 때도 수배자들이 조계사로 피신한 바 있습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